꿀밤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드라마보다 생생한 용팔이 촬영 현장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용팔이 촬영을 하러 세트장에 왔습니다. 까꿍! 촬영장의 활력소 주원 씨. 드라마 인기 따라 현장 분위기도 화기애. 주원 씨 기분 좋으시죠? 좋은 것 같아요. 용팔이가 뜨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엉진이라는 컨셉이 들어가서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스릴도 있고 오직 용팔이에서만 볼 수 있다! 드라마 속 아주 특별한 왕진! 낮에는 허우대 멀쩡한 의사선생님으로 밤만 되면 불법 조폭 왕진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용팔이로 위험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돈! 돈도 안 되는 환자를 끼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돈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너무 좋아하는데요. 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동생이 아프니까. 깜짝이야. 동생이 많이 아프대요. 나도 양심이 있지. 오빠가 무슨 죄로 번 돈 몽땅 내 치료비로 써야 돼? 나 의사야. 돈 많이 벌어. 나 얼마나 갚았어? 정리해서 줄게. 아픈 동생을 위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모두 그의 사채 빚으로 남았는데요. 빚을 갚기 위한 그의 처절한 삶은 한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용팔이의 고된 역경만큼이나 장시간 이어진 촬영에 주원 씨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자, 하지만 쉬는 것도 잠시 그에게는 더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차도 안전하겠나, 용팔이? 정체를 들킨 순간 뭐 잘못됐나? 용팔이. 너 무릎을 꿇었던 건 눈치가 빠른 게 태연이거든요, 사실. 캐릭터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동생을 살리겠다는 의지, 내가 이 생활을 접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던진 그는. 너 내일부터 12층으로 출근해. 예? 대한민국 최상위 0.1% VIP만을 위한 12층 병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 VVIP라 이거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12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무서워요. 안내하겠습니다. 드라마 아니죠, 지금? 12층 병동의 가장 깊숙한 곳, 제한구역이라 불리는 그곳엔 비혼의 재벌 상속녀가 강제로 잠들어 있는데 이번 역할이 식물인간이다 보니까 네. 제가 3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네. 그렇게 계속 밤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자동으로 더 빠지더라고요. 자, 김태 씨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많이 빠졌네요.